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타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타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보시는 타로는 이제 웨이트, 유니버셜이라고 하죠. 요 타로를 기본으로 많이 배우시고,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타로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한 3개월간 할 타로는 오쇼젠 타로 카드라고 해서, 요 카드는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지니시의 수제자가 자기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카드예요. 그리고 요 카드 안에는 유불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동양적인 카드라고 보면 좋겠고, 또이 카드는 웨이트는 약간 이성적인, 이건 제가 해본 결과예요. 그냥 이성적인 카드라고 한다면 약간 오쇼제는 영감적인, 영성적인, 약간 영적인 카드라고, 오라클 타로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요 카드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타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카드는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또 요거를 가장 많이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오쇼를 많이 보시거나 지금도 많이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걸 또 제대로 뭔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아 보이지 않고, 또 저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혹시 오신 분들 중에 타로 카드에 대해서 나 평소에 이런 거 되게 궁금했어. 나 이런 거좀 알고 싶은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자, 타로 카드는 우리가 요즘은 전화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명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주팔자 글자 8글자를 보고 내가 상담을 할수 있지만, 타로도 요즘은 전화 상담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전화 상담 저도 하고 있고. 전화 상담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타로 카드로. 전화로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이제 상담 선생님이 펴갖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감으로. 맞아. 영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바다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바다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바다 위에 섬들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섬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 밑에 수면 쪽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기도 지면이 있잖아요. 그저 바다 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느낌으로는 우리의 그런 무의식의 세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명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심으로 카드를 보는 일이 없어야지 내가 바르게 정확하게 카드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드를 보게 되면 카드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카드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요 이제 내가 카드를 보러 오는 사람은 명리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우리가 명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까 궁금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답답함을 해소할 데가 없어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마음만 잘 어루만져 줘도 상담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일과를 보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좀 바르게 갈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타로 카드를 좀 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카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그냥 사주로 놓고 봤을 때 천간과 지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탕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크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싶으니까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카드로 심리를 보면서 너의 모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은 해줄 수 있죠.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조언해 줬지만 넌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상담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좀 아픈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타로 마스터로서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 일단은 공감대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가지고 가면 또 상담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우리 같은 카드를 펴는 사람들은 이제 타로 마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주를 볼 때는 여덟 글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타로 마스터가 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상담 도구가 이제 타로 카드가 더 있겠죠.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상담 도구로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담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입시키거나 주입시키거나 요즘 그 단어 유행이죠. 가스라이팅.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인성적인 것들을 소양을 가지고 상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상담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왔을 때 사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방이 전화로 할 때는 목소리로 느낌을 알잖아. 근데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볼까요? 어떤 이미지, 그렇지. 내가 저 사람 딱 봤는데 나한테 딱 들어오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뭐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그런 걸 아직 내 머릿속에 잘 넣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왠지 아씨 이런 그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왠지 그냥 좋아 뭔가 얘기가 잘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첫인상이잖아. 첫 느낌 첫인상.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또 갖고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로 상담자로서 내가 손님을 대할 때첫 인상 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제되어 있으면 상대방한테 조금 더 신뢰를 줄수 있겠죠. 이게, 사주는 상담을 하다 보면, 타로랑 다른 게 사주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글자를 풀어주면서 글자의 모습을 읽어주는 거라 그게 조금 뭐라 그러지?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첫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나랑 느낌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뭐래? 진짜로 그래. 뭐래? 근데 느낌이 서로 맞으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은 오 맞아요 좋아요 이런단 말이야. 이래서 저 타로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사주 글자를 보고 하는 거랑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상담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는 보시면, 갖고 오신 분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들이. 카드는, 우리 사주는 오행의 색이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네, 타로도 기본적으로 오행의 색이 있어요. 요 카드도 오행의 색이 있고, 아마 여기도 오행의 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깔도 조금 알고 가면 좋겠죠. 이 색이 뭘 뜻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카드를 펴서 카드 한장한 장을 소개할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요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모카토금수 오행에서 화부터 갈게요. 화는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빨강색. 내가 아는 빨강색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알고 흔히 알고 있는 빨강색. 사주의 오행에서 빨강색은 화는 뭘? 해, 맞아. 또 사과? 빨간 사과. 불. 열정. 가장 중요한 거 열정. 그리고 되게 감각적이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세속적인 색깔이 빨강색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의 색이라고 또 얘기를 해줘.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은 약간 음양오행으로 얘기하면, 음양으로 따지면 양에 가까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화는 그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확 펼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화가 지나면 약간 세속적인 얘기인데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불같이.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다? 급하고 단순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의 색깔, 빨간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이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어떤 느낌일까요? 오, 맞아요. 시원한 느낌. 오, 그치. 차갑지. 냉정하죠. 화가 하늘의 태양이라면 파랑색은 뭘까요? 물상으로 놓고 보면. 오! 맞아요. 이제 파랑색은 물을 뜻하고 바다를 뜻하고 태양을 뜻해요. 그리고 화가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물은 파랑색은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정신적이에요. 정신적이고, 그리고 화는 순간에 끌어오른다고 했지만 물은 계속 유유히 잔잔히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속적인 면이 있어요. 지속적인 면이 있고 정신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고요하고 조용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찬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찬성분은 때로는 되게 엄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 되게는 매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독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랑색은 물과 좀 많이 대조적으로 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카드에 많이 나오는 색이 이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세요? 애기들, 맞아요. 그 유치원 애기들 다 노란색 옷 입고, 새싹들 옷 입고 움직이니까. 그 느낌이 아이들의 느낌이잖아요. 그 노란색, 밝은 노란색이 주는 느낌이, 여기 이제 노란색 입으셨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순수하고 발랄하고 상쾌한 이미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굉장히 순수한 거죠. 그죠. 또 지고지순한 면도 있어요. 쾌활하고. 그리고 또 노란색이 느낌적으로, 색감적으로. 그렇죠. 따뜻하죠. 그리고 노란색이 또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서 노란색이 그래도 인간들 중에서 황금색도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을 가장 많이 아마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색이 밝은 색이 있고 노란색도 약간 좀 어둡고 빛바랜 노란 같은 게 있잖아요. 조금. 근데 요 빛바랜 노란 같은 경우에는 밝은 거에서 한 단계 지나오거나 아니면 가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고 봐야 돼요. 좀 어두운 모습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삶적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 어려움에 처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주는 느낌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황금 노랑색 얘기했지만 황금 노랑은 뭐예요? 골드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그 사주 명리할 때 가치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신금이 황금노랑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노란색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다, 지나치게 내가 뭔가 좀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광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노란색 지나치게 가지게,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가면.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심신의 안정을 얻는 색이 뭘까요? 심신의 안정. 뭐 풀색 같은 거?
그죠. 초록색, 녹색. 눈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간에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초록색 많이 보면, 편안함을 많이 주고, 안정감을 많이 주죠. 그래서 초록색은 자연을 얘기하고, 파릇파릇한 봄을 뜻하기도 하고, 또 조화, 평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저 초록색 속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고, 또 초록색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불안할 때, 초록색을 많이 보면 그런 불안감들을 조금 해소시켜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놀라지, 심장박동이 지금 막 두근반, 세근반 막 하고 있어. 이럴 때좀 초록색을 보면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좀한 템포 조금 천천히 갈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런 내가 좋아하는 색들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초록색도 조금 어두운 초록이나 아니면 내가 초록색이 너무 빠져 있으면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도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내가 약간 우울증이나 약간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조금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선호하는 색이 가장 무난하다 생각하는 색이 검정색. 차탈때 검정색 좋잖아. 때도 안 타고. 그래서 검정색을 또 많이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검정색은 주로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알수 없음. 자. 자의 모습. 밤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춥고 냉정하고 뭔가 굉장히 외롭고 슬퍼 보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력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냐, 아니면 내가 진짜 어둠 속에 갇혔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를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후하게 뭔가 멋스럽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검정색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40대, 50대, 60대 돼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색을 입고 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후한 멋이야. 근데 20대, 30대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도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10대에 그랬거든요. 그럼 뭘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이 너무 검정색에 빠져 있다거나 너무 붉은색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나이에 따라서는 되게 멋지고 중후한 색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순수하고 정말 뭔가 밝아야 되고 파릇파릇해야 되는 시기에 검정색에 유난히 집착을 한다거나 뭔가 되게 어두운 것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 번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명리에서 자라는 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천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천이 정신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계 쪽에 귀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검정색은 차분함을 나타내고,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중후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차분함을 나타내는 거고, 또 내가 검정색을 나이가 들수록 선호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거는, 내가 이제 외부와 어떤 세속적인 것과 약간 이렇게 좀 선을 긋겠다, 이런 거거든. 내가 세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세속적인 것과 좀 선을 긋고, 내가 좀더 정신적이고, 좀더 조용하게 뭔가 내 것을 이루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이 너무 지나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검정색이 너무 지나쳤고, 옷장에 검정색밖에 없었거든요. 한여름에도 검정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운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런 시기에 검정색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그때 되돌아보면 염세주의였고 비관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되돌아보면, 되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고 염세적이고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서 약간 비관적인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주는 분명히 차분함과 어떤 매력이 있고 멋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는 나이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그렇다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음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그 신호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근데 이제 색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더 봐주고 한번더 응원해주고 손잡아주면 제가 볼때 제가 그런 시도를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좀더 힘을 내서 움직여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색인데 또 가장 담고 싶은 색이 회색이에요. 저는 회색을 박쥐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쥐가 새일까요? 뭘까요, 걔는? 그죠?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약간, 회색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또, 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차분하신 면들이 있으시죠. 또 검정색과 좀 다르게 약간 뭐라지? 서로 이렇게 검정색은 딱 차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회색은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와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어.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걸 선호해요. 자기가 지적이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지적이야. 그래서 지적인 걸 선호해. 우아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회색을, 내, 뭐,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회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되게 지적이고, 우아한 걸 좋아, 그런 걸 좋아, 동경하거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거나,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매력이? 그 사람이 보는 눈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죠. 내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회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적당히 유지를 해주면 좋아. 검정색은 딱 차단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색은 그렇지가 않거든. 같이 잘 어울리긴 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와줘. 내가 여기까지 갈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색은 제가 아까 가장 담고 싶은 색이 회색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주관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회색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까다롭고 조금 어려운 색이 회색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회색을 딱 놓고 보면 중립의 사람들이라고 놓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이슈가 있어. 만약에 지금처럼 독도 이슈가 있어. 일본의 이슈가 있어. 뭐 오염수 이슈가 있어. 그러면 빨강색이나 파란색, 검정색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회색은 그건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잖아. 나는 뭐 이렇게 중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색은 약간 중도를 조금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바로 가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놓고 보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약간 본인이 지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놓고 보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색들이 있고 또 여자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색이 어떤 색이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색들이 있죠. 그렇지. 이게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요즘은 남자는 핑크지 이러면서 남자들도 핑크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조카가 어렸을 때 남자는 핑크지 이러면서 우리 조카 남자 조카인데 핑크색 많이 입혔고 본인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니까 되게 많은 것 같네.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걸안 입으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막 송사를 치면서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라색은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주의. 맞아요.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모든 색이 녹아서 그 하나의 색을 만들었잖아. 딱 이거야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신비한 느낌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라색을 조금 좋아하거나 보라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연예인색이, 제가 볼땐 연예인색이거든요. 연예인색이라는 건 팔색조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탁월한 연기감이나 어떤 공감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라색을 조금 많이 선호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운이 바뀌시니까 보라색을 선호하게 되실 수 있어요. 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보라색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내가 운이 바뀌면서 좋아하는 색들도, 내가 실적으로 입는 색깔들도 달라져, 달라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정색 옷밖에 없었다고. 근데 지금 빨간색 이런 것도 입잖아. 초록색 이런 것도 입어. 그러니까 이게 운이 바뀌면서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변하니까 그게 색깔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을, 기본적인 색을 알고 가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보는 색이 있죠. 흰색을 되게 깨끗하게 보죠. 되게 순수하게 보고. 근데 가장 또 쉽게 어지럽혀지는 게 흰색이죠. 얼마 전에 그 선생님 강의하실 때 눈이 내릴 땐 되게 맑고 깨끗한데 지상에 내려지면 더러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는 흰색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고귀한 색깔이고 또 순결한 색깔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또는 어떤 타이밍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 게 또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 내 남편이 또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흰색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결벽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순수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를 굉장히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를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보여주게 된다면 한 번에 확 열어주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번에 색이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보고 조심, 좀 신중해야 되는 색이 흰색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깨끗해지고 싶어 하잖아. 흰색을 갈망하잖아.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나는 원래 파란색으로 살고 싶었어 그랬는데 살아오다 보니 뭐 검정색도 넣게 되고 빨간색도 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회색이 됐다가 검정색이 됐다가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검정색으로 살아오고 회색으로 살아온 내 색깔들을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명리로 내 과정을, 그런 과정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타로를 배움으로 해서 타로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들을 씻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불가에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 또 그것도 내가 씻어나가는 과정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얀색을 선호하고 하얀색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내 숙제, 어두운 숙제들을 잘 풀어서 조금 더 하얗게, 조금 더 하얗게 맑게 만들어 가는 게 인생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로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좀 더 잘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셔덴 타로 카드는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점사, 점복, 길흉화복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만든 카드라기보다는 명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예요, 실은. 그래서 카드들이 아까 제가 유불선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유불선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이 웨이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들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할 수 있는데, 요 카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라 좀 더 심리적인 카드고 좀 더 영적인 카드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거는 길흉화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또 인간이 보다 보니 길흉화복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카드로 이제 보통 카드 배우러 저한테 카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카드로 도대체 뭘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카드로 뭘 볼 수 있을까요? 뭘 봤으면 좋겠어요, 카드로 그럼? 우리가 사주로는 뭘 보죠? 제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올해 이제 13년 차인데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상대의 마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 상대의 마음. 특히 이 이제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헤어짐이 또 찾아올 때도 있잖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럼 헤어지고 난 후에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나를 생각할까? 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 맞아요. 제외 질문이 제일 많아.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은 지금 뭐잘 지내는, 나는 힘든데, 걔는 어떻게 지내요? 궁금해서. 걔랑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나요? 언제쯤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또, 10대, 20대, 30대, 50대를 다 떠나서, 오, 그치. 나이를 떠나서 그냥 내가 누군가 만나고 헤어지면 그거에 대한 집착,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의 마음 언제 재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다시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다시 만나서 좋은 사람은 10명이면 솔직히 1명, 2명도 안 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다 그렇지. 고리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어떻게든 다시 연결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다시 만나서 좋아지지 않는데 제 입장에서 다시 만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이 간절히 원하니 알려는 주겠어. 카드가 알려주는 대로 뭔가 얘기는 해주겠죠. 근데 다시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나를 안다고 하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고 상대의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만나면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해.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정말 얘기가 안 통하면 내가 혹시 요즘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봐요? 물어봐요. 뭐 연애 상담이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 그지. 그 많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물어본다? 연참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본대.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그런 곳에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0명이면 9명이 헤어지라고 하겠죠. 이래. 그 얘기는 뭐야? 본인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렇지. 나의 마음이, 나의 착이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야. 그게 순간에 옥이나 자존심이 발동을 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도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볼수 있는 게또 요런 요 카드로 또 그런 마음들을 볼수 있어요. 이 카드로 그런 마음을 볼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위로해 주는 데 도움,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데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조금 있으시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또 겪은 또 삶의 고통들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병이 곧 약이다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것들을 겪어봤고 그런 것들을 알잖아. 아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예쁘게 좀더 공감하면서 얘기해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카드를 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아까 검정색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13년 전에 이제 사주 배우고 타로 배우고 첫 상담을 하면서 첫 손님하고 붙잡고 엉엉 울었어. 너무 많이 울었어. 나 10,000원 받고 처음 10,000원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오프에서는 내가 그 정도,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정도로 타로나 사주를 봐주고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을 거야.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팀이 20, 30만 원은 받았을 거야. 근데 나는 10,000원을 받았어. 근데 붙잡고 엉엉 울었어. 왜? 그 사람이 꼭나 같은 거야. 내 마음 같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여기서 그 마음을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첫 상담을 그렇게 오프에서 진짜 돈 받고 했을 때, 물론 배울 때는 주변 사람들 많이 봐줬죠. 근데 첫 상담을 돈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든 게 그래도 이런 거 공감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힘든 걸 주셨나 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사주 공부를 하고 타로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어떤 상담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아픔들이 공감대로 잘 형성될 수 있는 나한테 기본적인 그 토양 밭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키우냐는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가 지난날에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상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타로 카드는 보통은 이제 유니 카드는 78장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오쇼젠 타로 카드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주인이 있어요. 여기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왕이야. 오브 킹 오브 더 워킹. 맞아요. 우리 오쇼. 맞아요. 찾으셨어요? 네, 맞아요. 요 부분. 이분이 계셔서 우리 카드는 79장이에요. 네, 한 장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유니에는 펜타클이 있고, 뭐, 소드가 있고, 펜타클이 동전. 그래서, 소드, 그렇지, 컵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저희는 카드가 기본적으로는, 소비법과 대비법 카드로 나뉘어요. 이게 소비법 카드와 대비법 카드로 나뉘거든요. 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대우주 속에 소우주가 있잖아. 그래서 대비법 카드는 대우주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우주를 사제에 놓고 본다면 대운이야. 그리고 소비법은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주로 놓고 본다면 그렇지. 그래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 대우주가 움직이는 거잖아. 기본적인 걸 깔고 가는 거잖아. 기본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주가 행하는 건데 안 이루어질 수 있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잖아. 그래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대우주고 작은 틀에서 움직이는 게 대우주 안에 우리가 다 각각이 소우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요 소우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기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소우주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유니에도 펜타클이 있고, 소드가 있고, 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카드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비법 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거. 큰 틀을 얘기하는 카드고, 또 인생의 큰 어떤 계시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큰 계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우주 카드는, 대비법 카드는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에. 요게 이제 대비법 카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22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카드는 우리 이 대비법 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것들,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큰 틀이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뭐 인물들 또는 내가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우리가 운이 바뀐다고 하죠. 대운에서 큰 운이 바뀌면서 나의 그 안에서 새 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렇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카드를 손님을 봤는데 카드가 대포 카드가 많이 나올 때도 있잖아. 수표 카드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건 뭐야? 그 사람이 더큰 틀에서 뭔가를 움직이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대비법 카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 색깔이 많이 나 카드가 세 장을 뽑았는데 세장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큰 틀에서 그렇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야. 큰 그림으로 봐줘야 돼,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또 제가 우리가 소비법 카드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비법 카드는 자꾸 이렇게 뭐다한장 건너뛰었는데 또 이렇게 대비법 카드가 나왔어. 그럼 뭐야? 크게 봐야 돼. 큰 틀에서 봐야 돼. 자, 여기 보면 또 색깔이
요 데이버 카드를 빼놓고는 색깔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잠깐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요 카드에 파란색이 있는 것도 있고, 빨간색이 있는 것도 있고, 회색이 있는 것도 있고, 무지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무지개 색깔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틀린데, 아까 파란색은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해주죠? 파란색. 음량으로 따지면 파란색은 그 남녀로 따지면 여성적, 여성적이고 여성적이니까 아까 이제 화는 되게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수는 수용적이잖아. 그래서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요 파란색의 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란색의 그런 느낌 플러스 이제 유니에서는 컵 카드가 심리적인 거 보잖아요. 컵 카드가 마음을 보는 카드잖아. 네, 요 카드가 우리는 요 파란색 카드가 유니의 컵 카드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간 수용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약간 정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빨간색 카드 있죠. 예쁜 카드 뽑아야겠다. 이거 너무 그렇다.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이 있는 카드는 아까 제가 파란색은 물카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빨간색 카드는 무슨 카드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불카드. 그러면 이 불카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카드에서 보여주다시피. 오, 맞아요. 굉장히 생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아까 물카드는 수용적이라고 했지만 얘는 능동적이고 외향적이고. 그죠? 그리고 또 남성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유니에서 지팡이 그 들고 있는 카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오, 그런 어떤 열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카드는 붉은색 카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 카드.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회색 카드가 있는데, 이 회색 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의 느낌 플러스, 여기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보통 인간이 인간의 마음으로 가장 힘듦을 나타내 주는 게이 회색 카드예요. 이 회색 카드들은 자세히 보면 구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구름들은 번뇌,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실적으로 구름으로 표현을 해서 좀더잘 보게끔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무지개색 카드. 예, 무지개색 카드. 요거는 이제 유니에서 펜타클, 금전을 얘기하죠. 이 무지개 카드는 그걸 훨씬 더 넘어섰어요. 단순히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얘기해줘요. 이 무지개 카드는 네 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무지개 카드예요. 그 카드들 보면 되게 예쁠 거예요, 색깔들도. 그래서 요 카드가 손님들이 왔는데, 내담자가 왔는데, 만약에 이 무지개 카드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맞아요. 지금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좋아질 사람.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무지개색 카드를, 인간이다 보니 요 무지개 카드를 좋아하는데 요 카드 중에서도 또 저희가 좋아하는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카드가 요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요 카드의 각자 카드 속에 그 대비법 카드 말고 소비법 안에 왕이 있고 여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세모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모가 기사와 시종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왕과 여왕이 있으니까 왕과 여왕을 도와주는 시종과 기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에 따라서 또 변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카드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오쇼젠 카드는 요렇게 나뉘어지고 요런 모습으로 움직여진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카드 배우러 오시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영적인 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카드를 배워서 펼 때는 카드의 신이 강림한다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카드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카드를 봐? 맞잖아. 그래서 그만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카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워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맞춘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만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드 배우면서 실적으로 이제 한장한장 배우시게 되실 텐데, 요한장한장 하시면서 카드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마 되게 뭐라고 해야지? 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카드로 볼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주로 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카드로도 그 모든 걸다볼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나 현재의 지금 모습이나 또이 사람의 운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지개 카드를 많이 뽑으면 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알수 있고,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도 알수 있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기본적인 성격은 뭘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제가 카드 펴서 사주, 제가 이제 손님 오면 사주로 이제 열어보겠죠. 사주를, 사주팔자를 열어보겠죠. 사주팔자 이렇게 열어보면서 얘기를 막 해요.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정리를 시켜주려고 제가 카드를 꺼내요. 카드를 꺼내요. 그러면 이 카드가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지금까지 사주를 보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해줬잖아. 내 카드로 한 방에 다 정리가 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부분 이렇다고 얘기했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본인들도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 현실감이 있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지금 되게 힘든데 무지개 카드를 뽑았어. 결과적으로 그럼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내가 이미 사주를 얘기해줬을 거 아니야. 운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람이니까. 운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카드를 뽑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카드를 뽑아. 사주를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명리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함께 더불어서 뭔가를 조금 더 상대방한테 공감대 형성하고,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제 3개월 동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더 빨리 끝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수업을 1대1 수업을 하기 때 지금까지는 1대1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3개월씩 해본 적이 없어. 보통은 서로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으니까, 어차피 개인이니까.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3개월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이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4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는 소스도 있지만, 내가 14년 동안 임상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들을 이제 다 넣어드릴 거예요. 저는 요거는 요만큼만 보여주고 요건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 넣어드릴 거야. 여기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아마 배우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 재밌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